위에 살짝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애플미트도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사장입니다. 오늘은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카라멜! 카라멜!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옥수수 베이스에다가 위에는 카라멜 크림이 들어간 음료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말차로 이번에 해봤는데 지난 댓글에서 옥수수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냐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옥수수 베이스를 이용해서 위에는 카라멜 크림을 얹어서 만든 음료 레시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료 소개하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료로는 해남 초당 옥수수 베이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다른 옥수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옥수수를 쓴 게 아니고 브라질산이라든지 뭐 스페인산이라든지 옥수수를 썼어요. 유일하게 이 제품만 저는 국산인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토스키 카라멜 소스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빠져서 안 되는 친구, 맨날 빠져서 안 된대, 우유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유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번째 친구로는 휘핑크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라르사 휘핑크림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토핑으로 들어갈 아임요 옥수수 토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재료 소개가 끝났습니다. 바로 한번 제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한번 제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비커를 준비를 해주세요. 비커를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휘핑크림 60을 넣어줍니다. 저는 오늘 음료 두 잔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3배수로 해볼게요. 10이니까 전 24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180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엄마야, 나 바보다. 카라멜 소스 20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3배수니까 60g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토스키 소스를 60g 넣어주시고 이제 잘 휘핑을 쳐줍니다. 휘핑은 조금 단단하게 치셔도 되고 묽게 치셔도 되세요. 저는 조금 단단하게 쳐볼게요, 이번에는. 완성된 카라멜 크림은 옆에 놔둬주시고 먼저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 아이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컵을 요 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쁘다. 자, 우유를 180 넣어주세요. 우유를 180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남 초당 옥수수 베이스 60g을 넣어주세요. 60g을 넣어줍니다. 한번 밑에까지 잘 저어주세요. 이제 얼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어두었던 카라멜 크림 80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림 종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넣으실 때 치대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거품이 정리가 되고 좀 더 부드러운 크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준비해두었던 아임요 옥수수 토핑을 넣어줍니다. 위에 살짝 올려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애플민트도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애플민트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은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번엔 따뜻한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팀 피처를 준비를 해주시고 옥수수 베이스를 40g 넣어주도록 할게요. 40g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우유 200g을 넣어주세요. 200g. 그 다음에 거품 없이 스팀을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치고 올게요. 따뜻하게 스팀을 해왔고, 그 다음에 컵을 준비를 해주세요. 컵을 준비를 해주시고 만들어두었던 옥수수 라떼를 컵에 담아주세요. 컵에 담아주시고 가볍게 초코 파우더로 위에 뿌려주도록 할게요. 덮었다 정도로만 뿌려주시면 되세요. 자, 넣어주시고 만들어두었던 카라멜 크림을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토핑을 올려줄게요. 따뜻한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음료 두 잔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듯이 비주얼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보자마자 오, 너무 맛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카라멜 크림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옥수수랑 카라멜 크림이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관에서 카라멜 팝콘을 먹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부드러운 옥수수 베이스에다가 위에 카라멜 크림이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요. 한마디로 궁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따뜻한 옥슈 카라멜 크림 라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 맛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는 따뜻한 옥수수 맛이고 위에는 차가운 크림이잖아요. 와 진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안 만들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 맛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 지지지지지지지지지 얼마나 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